저는요 항상 집에서도 우리 신랑한테도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엄마는 만으로 66세잖아 지금 만으로 따지죠? 네. 그러면 저는 한 5년보다도 3년이나 4년 땡기는데 그때는 저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지갑의 문을 활짝 열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돈 내는 거. 저는 진짜 후원이에요. 진짜 근데 박수 박수 원장님 이거 녹음 되나요? 녹음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사시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도 엄마를 이렇게 같이 케어하다 보면 눈물이 나. 나의 모습이잖아. 그 앞으로 장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야. 엄마가 할머니 보는데 엄마 늙으면 어떠냐. 우리 큰아들이 참 씩씩해요. 엄마! 큰아들이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저는 진짜예요. 웃음은 이거 웃음은 이제 많이 했어. 했으니까 웃음은 마음에 깔려 있는 거니까 여행. 저도 놀러 가고 싶어. 미치겠어. 웃음을 하다 보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얽매여서 놀러 가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친구들은 평일날 지금도 3, 4, 5 짱을 줘서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 여행도 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웃음을 하잖아요. 저도 여기 선생님처럼 일주일에 세 번 복지관하고 하루에 두 군데씩 주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저가 혼자 저를 위로를 해요. 그래! 지금은 내가 웃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3, 4년 뒤에 내가 여행을 갈 거야. 정리장금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여행! 4방 8방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살 거야. 그러면서 남한테 웃음을 주더라도 돈을 안 받고 줄 거야.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안 받고 내가 선물을 사가고 갈 거야. 어르신 다 만족할 때 내가 선물을 주면서 할 거야. 그러면 봉사를 다녀도 그때는 이거를 안 받고 받더라도 다 베푸는 거. 조금 봐야겠지 주고 이렇게 베푸는 거. 또 너무 여행만 다니고 또 웃음 안 하면 재미없잖아. 일주일에 한두 군데 그냥 그렇게 갖고 몸이 너무 녹한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한 데서는 꽃마을에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웃음이 되는 타이틀을 내 얼굴에 항상. 그래서 저는 길을 갈 때도 마스크 썼어도 그냥 이렇게 안 가고 아 웃어야지. 이러고 항상 입을 뿌리를 올리니까 진짜 이뻐지는 거예요. 이뻐졌어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